네. 자, 이번 시간에는 보세요. 요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거 한번 보세요. 유용성. 이건 이제 쓸모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쓸모있는 거. 요거는 교재 여러분들 19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19페이지. 예, 그거 보면 표가 나와 있죠. 그죠? 유용성에서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했습니다. 목적 적합성. 크게 두 가지다. 그죠? 유용성 하면은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 말도 그대로 목적, 정보 이용자가 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적합해야 된다. 또 충실한 표현하는 것은 거짓말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진실하게 표현해라 이겁니다. 그게 충실한 표현. 아시죠? 그럼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 그 하부 속성이 세 가지 있죠. 예측 가치, 확인 가치, 중요성. 그죠? 요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예측 가치, 확인 가치, 그리고 중요성, 이렇게 세 가지 있다. 그죠? 예. 그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익을 예측 가능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야 내가 투자를 할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도 어느 정도 또 확인도 가능해야 되겠죠. 또그 모든 이런 정보가 중요한 정보, 이런 정보가 중요한 정보라 해야 될 거다. 이게 바로 목적 적합성입니다. 그리고 표현의 충실성, 충실한 표현, 거짓이 없어야 된다. 요 거짓이 없기 위해서는 또 하부 속성이라 하죠. 첫째 뭐죠? 완전성. 정보가 한 다섯 개 정보인데 이걸 한개 빼먹지 말고 다 해라. 이 말, 이게 완전성입니다. 누락하지 마라. 정보를 다 나타내라. 이게 완전성. 예. 중립성. 한쪽에 기울지 마라 이거죠. 그죠? 예. 누구 편 들면 안 된다 이겁니다.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중립적으로 해라. 중립성. 그 다음, 무오류.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틀리면 안 되겠죠? 그죠? 수익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1억이 났는데 동그라미에다 붙여 10억이 났다 하면 안 되지. 그죠? 이런 무오류. 이런 게 말하면은 완전성, 중립, 무오류가 충실한 표현의 하부 속성 구조라 이랍니다. 하부 속성. 자, 유용성의 1차적 우리 속성 하면은 두 개입니다. 그죠?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 2차적 특성이라면 요거 예측 가치, 확인 가치, 중요성. 이쪽은 뭐죠? 완전성, 중립성, 무오류. 알겠죠? 예, 요거 요거. 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요걸 우리는 뭐라 하느냐? 요거 두 개를 거기다 보죠. 근본적 특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아, 요거 두 개를 우리는 무슨 특성? 근본적 특성이다. 두 가지. 그럼 요걸 이제 보강하는 보강적 특성이다. 그죠? 보강. 근본적 특성이고 요거는 보강적 특성이다. 거기 네개 나와 있잖아요. 그죠? 비교, 검증, 즉시, 이해.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즉시성, 이해 가능성입니다. 요거 네 개를 우리는 보강적 질적 특성이라 이랍니다. 자, 비교 가능성이라는 거는 정보는 그 다른 정보하고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비교 가능해야 되고, 검증 가능해야 된다. 그죠? 검증 가능해야 되겠다. 검증. 즉,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신뢰성. 그죠? 즉시성. 제때. 내가 필요할 때, 당장 요 제때 공급되어야 되지. 그죠? 정보가 지금 필요한데, 이게 벌써 지나 며칠 지나고 난 후에 정보라면 아무 가치가 없을 겁니다. 이해 가능성. 뭐, 정보는 정보인데, 좋은 정보인데, 그게 무슨 이상한 말이지. 그죠? 뭐, 말하면은, 뭐, 이상한 문자로 되어 있다든가, 뭐, 그죠?
이러면 우리 이해를 못하면 안 되죠, 그죠? 쉽게 말하면 판독 가능해야 되고. 우리나라 정보인데, 뭐, 예를 중국말 또는 뭐, 포르투갈 말로 해서 정보를 주면은 내가 그걸 이해를 못 하잖아, 그죠? 암호라든지 뭐, 그죠? 이러면 안 되죠. 이해, 이거는 말하면은 정보 이용자의 고유 특성이라랍니다. 요거는 이해, 우리가 정보 이용자가 이해 가능해야 된다. 정보 이용자의 고유 특성은 이해 가능성이 되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리고, 자, 포괄적 제한 요건.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제 강의를 들으시고, 회계원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민법도 공부하고, 시도 공부하는데, 그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합격이잖아. 그죠? 그렇죠? 최종 목적이 이겁니다. 최종 목적이 합격입니다. 그럼 이런 아무리 뭐 목적 적합하고 충실한 표현이고 검증 가능하고 이해가 하다 하더라도 돈이 돼야 되지 뭐 그죠? 돈벌이 100원을 투자해서 120원 돼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포괄적 특성을 우리 뭐라 하느냐 하면은 경제성이라 그랬습니다.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 즉 말해서 효익이 투자 비용보다 커야 된다. 요 비용을 다루면 우리 원가를 하거든요. 원가. 원가보다 커야 된다. 저는 요래 표현했는데 지금은 이제 말을 바꿔가지고 요걸 이제 요래 표현합니다. 효익은 원가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저는 비용이라고 그랬는데 비용과 원가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걸 더 이제 말하면 요즘은 더 줄여가지고 그냥 원가 요만을 써요. 원가 요만을. 포괄적 제한 요건은 원가다. 말이 생략인 거죠. 그죠? 원가보다 이익이 커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 이제 국제 기준에서는 그냥 원가의 중요성 이래버립니다. 원가. 즉, 원가를 알아야 얼마 남았는지 알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원가는 과거 우리 기업의 기준에서는 이래 표현했습니다. 경제성 이랬죠. 효익이 커야 된다. 이렇게 원가. 지금 이제 원가에 우리가 포괄적 제한효과를 하면 원가다 그래 하세요. 요 뜻이 내포하는 말은 이거다. 남아야 된다 이거죠. 그죠? 이익이 돼야 된다 이거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목적 뭡니까? 최종 목적은 뭡니까? 결국은 합격이잖아. 그죠? 아시겠죠? 그 말과 이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우리가 포괄적 제한요건이다. 이걸 우리가 회계 정보 유용성이라는, 이걸 우리가 질적 특성이라 이래 부릅니다.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요거 좀 암기 좀 해주셔야 돼요. 요거는 근본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표현의 충실한 표현, 요게 대한 하부 속성 구조, 예측 가치, 확인 가치, 중요성. 요게는 완전성, 중요성, 무오류. 보완의 특성에는 비교, 검증, 즉시 이해. 포괄적 제약 요인에는 뭐다? 원가. 알겠죠? 원가다. 그러고 뭐이 부분은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재무제표인데 재무정보의 요소는 이런 거다. 측정은 취득원가, 시가 있는데 요 취득원가는 다른 말로 역사적원가라고 하고, 시가는 현행원가, 실현가치, 현재가치. 인식이라는 건 우리가 기록한다 이 말이죠, 그죠? 기록할 때 자산을 기록할 때는 그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측정 가능해야 되고, 부채는 나갈 가능성이 높아야 되잖아요.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측정 가능해야 된다. 기본 가정은 계속 기업의 가정이고,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국제의 기준과 기업의 기준에 여기 따라서 해야 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것도 인정한다. 인정하는 게 대표적인 뭐가 있다? 보수주의 중요성 관행, 업종별 관행이다. 그죠? 자. 대충 좀 알겠죠, 그죠? 그런데 이걸, 이런 걸 있잖아, 그죠? 이거, 이런 것을. 이렇게. 이런 것을 말하면은, 말하면 개념 체계라 이랍니다. 우리가 하는 게 재무회계잖아, 그죠? 재무회계. 이거죠. 재무회계 개념 체계라 이러거든요. 개념 체계다. 이런 재무회계 개념 체계. 개념 체계인데, 이 개념 체계는 국제 기준과 틀리면 안 되겠죠, 그죠? 국제 기준으로 우리가 KIFRS.
그냥 줄여서 IFRS, 요 K는 코리아, 우리 한국이니까 이건 빼도 됩니다. 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입니다. 그럼 요거 국제 기준과 같아야 되는데, 내용이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죠? 예, 안에 그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그런데 요게 만약에 틀리더라, 내용이 틀리더라, 그럼 뭐가 우선할까요? 상위법이 항상 우선하잖아. 상위법이 이기잖아, 이거, 이거. 이게 항상 우선한다. 아시겠죠? 이게 회계학 시험에 모두 다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공인회사 시험에도 나왔었고, 세무사 시험, 감정평가사 시험, 주택관리사 시험, 공무원 시험, 다 나왔는데, 요거, 요거. 여기 우선한다. 이 우선하면 안 됩니다. 이 우선한다. 그럼 이런 재무회계 개념 체계를 요렇게, 요런 체계화한 이유가 있죠. 이유. 목적이 뭐고? 목적. 이거는 일관된 지침인 거죠. 일관된 지침을 제공한다. 예. 기업마다 이걸 이런 지침이 없으면 막 중구난방이 돼 버리잖아, 그죠? 일관된 지침을 제공한다. 이걸 우리는 국회 기준에서는 도움을 제공한다. 이래 표현을 하고 있다면 같은 말이잖아, 그죠? 자, 이래 하는데 누구에게 첫째 법을 만드는 사람에게. 재정자. 이런 법을 만드는 사람. 그, 우리 이제 회계 원리에 관한 국제 기준을 만드는 사람이죠. 그죠? 그, 이제 우리나라는 회계 기준 위원회에 가는 게 있습니다. 예. 세계적으로 국제 기준 위원회가 있고, 이런 위원회 만드는 사람. 두 번째는 이제, 말하면은, 그죠? 우리 이제 이용자가 있을 거고, 그죠? 또 경영자가 있죠. 그죠? 경영자. 재정자. 예. 그 다음에 경영자, 그 다음에 이용자, 그리고 감사인, 예. 재정자, 예, 잠깐만, 예, 법을 제정하고, 제정하는 사람. 그 경영자를 우리는, 예, 작성자, 예, 제가 거기 잠깐. 재무제표, 작성자. 이 재정자란 건 이거 법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건 법을 만드는 사람이고 법을 만드는 사람이고 작성자는 경영인, 경영자. 작성자, 경영자가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사람은 전문 경영인이 경영자가 주인한테 주의죠. 주인. 주인이 누구죠? 주주잖아, 주주. 주주에게 1년간 영업 실적을 보고하는 서식. 이게 바로 뭐죠? 재무제표입니다. 경영자가 일꾼이 주인한테 1년간 일했는 것을 보고하는 거죠. 내가 1년간 일을 했는데, 얼마 벌어들였고, 얼마 나가서, 얼마 순이 얼마다. 또 우리 재산 상태가 얼마 돼 있다. 이걸 보고하는 서식이 바로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작성한 사람 누구죠? 경영자다, 예, 경영자. 그다음 이용자는 우리 일반 인 사람들이잖아요. 다 이용자, 그죠? 투자자, 채권자, 경영자 다 들어가죠, 그죠? 감사인, 공인회계사, 일반적으로 공인회계사들입니다. 감사인인데 여기서 또 하나 아셔야 될 거는 감사 이런 사람들에게 일관된 지침을 제공해 준다. 법을 만드는 재정자에게는 법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을 제공해주고 도움을 주고 작성하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어떤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이런 지침을 제공해주는 거고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기본적으로 이걸 기본으로 해서 이용하고 감사인도 이걸 기준으로 해서 감사하도록 이런 지침을 제공한다. 그죠? 이게 예. 바로 말하자면은 목적인데 감사인이 감사를 하고 나서 이 감사 의견을 표명하죠. 감사 의견을 표명하는데 의견 표명할 수 있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인이 의견 표명하는 것이 잘 됐다, 잘 했다. 이걸 우리가 적정 의견이라 이랍니다. 잘 했다.
그런데 감사를 하다 보니까 한두 가지가 틀렸다 그죠. 요거 요걸 제외하고는 잘했다 이라죠 그죠. 아래 요거 요거는 제외하고는 다 잘 됐다. 요걸 한정의견이라 이랍니다. 한정. 한정의견. 이거 정해 보니까 이거 막 앞에서 뒤 끝까지 말이지 두 군데 군데 많이 잘못됐다. 많이 잘못됐다 하는 요거 반대말입니다. 앞에다가 아니 볼자 있겠죠. 부적정 의견. 부적정 의견이고 요거 이제 반대말입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조금 잘못된 거고 이거는 많이 잘못된 거고 이건 잘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거는 잘 됐다. 요거는 조금 잘못됐다. 이거는 많이 잘못된 거.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 하면은 감사인이 감사를 하러 갔는데 피감사인이 나타나지도 안 하고 사무실 문도 잠겨 있고 감사 자료를 안 주더라 이겁니다. 그 감사를 할 수 없었다. 감사를 못 하죠, 그죠? 요거는 이제 의견 거절. 표현을 못 하니까. 이거는 바로 세무조사 들어갑니다. 요거, 요거는 이게 특히 바로 들어갑니다. 세무조사. 이것도 세무조사 들어갑니다. 예. 요 네 가지가 감사인이 표명할 수 있는 의견 네 가지입니다. 적정 의견, 한정 의견, 부적정 의견, 의견 거절. 이게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예. 뭐 다음 중 감사 의견이 아닌 거 찾아봐라. 예? 예. 또 서술하고 나서 이거는 무슨 의견에 해당되느냐. 요 의견 거절에는 요 말이 항상 있어야 돼요. 감사의 제안을 받았다. 요 말. 제안을 받았다는 거는 감사를 못했다는 말이잖아. 그죠? 감사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 요구를 받고 서류를 안 가왔다든가 뭐 그죠? 피감사원이 안 왔다든가 이런 겁니다. 이 감사의 제안을 받았다. 요 말 나오면은 의견 거절입니다. 뭐 이건 시험에 안 오겠죠, 그죠? 잘 됐다. 요거 두 개 하면 여기 시험에 나오겠죠, 그죠? 요거 구분할 수 있겠죠? 요거는 한정입니다. 한두 개 잘못됐다 하는 거고, 이거는 많이 잘못된. 알겠죠? 여러분들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근무하시면은 1년에 한 번씩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물론 이제 300시대 이상입니다만은.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으면 주로 나오는 게 이겁니다. 이거 잘 안 나옵니다. 주로 이거 왜냐 하면은 주로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정이 나오는데 그게 왜냐 하면은 직원들 왜 퇴직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정확한 금액이 안 나옵니다. 그 이제 어느 정도 금액이 좀 약간 부족하니까 약간 요거는 좀 보완하세요. 퇴직금 같은 거. 또 장기수준 충당 같은 거. 우리가 또 수리해야 되는데 충당금 하잖아, 적립하잖아, 그죠? 그 적립금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또 그런 거, 뭐 이런 거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죠. 그 지적사항이 있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한정의견이죠, 그죠? 예. 주로 이제 뭐 이거 나오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한정의견, 적정의견이나 한정의견이나 또 어떤 공인회사들은 적정의견 하고 나서 밑에 뭐 몇 가지 권고 사항으로 하기도 합니다. 권고. 요런 거는 요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아무튼 뭐, 적정의견이나 한정의견은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해서 공인회계사 감사를 이제 받으면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면제부를 받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공인회계사 감사 비용은 아파트에서 지불합니다. 관리비 지불하기 때문에 이거는 받아야 됩니다. 근데 공인회계사들이 또 아파트에 큰 비리가 없는다 하면은 어느 정도 그 제첩에 다 맞으면은 크게 고의적인 비리가 없는다 하면은 뭐 크게 그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를 받음으로써 아파트 소장으로서 그 작년 1년 동안은 이제 그 세무조사 이런 게 이제 면제가 되니까 면제부를 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게 있다 하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무회계에 대한 유용성 있는 정보 제공에 대한 걸 이제 제가 기본적인 설명을 이렇게 이제 다 해드렸는데, 교재를 한번 보세요. 교재 보시면서
조금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을 보세요. 14페이지. 회계란 뭐냐? 회계라는 것은 정보 제공이라고 그랬습니다. 경제 실체라는 것은 기업을 말합니다. 그 종류는 뭐 읽어보시면 되겠고, 정보 인용도 아시겠죠? 그죠? 오른쪽에 갑니다. 15쪽에 보시면은 재무 보고 재무 제표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재무 회계와 관리 회계 비교를 해 놨습니다. 우리 재무 회계 관리 회계 하면 간단하게 원가 계산이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원가 계산할 겁니다. 예. 뒤로 갑니다. 16쪽에 보시면은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 나오죠. 그죠? 그거 보시면 1번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 목적 나오죠. 그 6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6개가 1번과 2번. 1번과 2번이 바로 이 사람 이야기입니다. 재정자고. 그 다음 3번은 작성자. 4번은 감사인. 5번과 6번은 이용자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서류에 나왔다 하는 거 아시면 되고. 다음 2번에 보시면은 개념체의 위상 칸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서로 틀리는 경우에 이게 우선한다 이거죠. 그 위상. 다음 넘기세요. 18쪽에 가시면은 일반 목적의 재무보고 나오죠. 그죠? 재무보고 나와 있는데 그 2번을 보세요. 경제적 자원과 채무권 나옵니다. 경제적 자원이 자산을 말합니다. 자산. 채무권 하는 게 부채.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정보다. 그만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경제적 자원과 채무권에 관한 변동에 관한 정보잖아요. 변동. 자산과 부채가 변동하면서 생기는 게 뭘까요? 수익과 비용이 생기죠. 그죠? 예, 거기에 대한 정보. 그리고 아래 3번. 일반 목적 재무보고의 한계다. 우리 일반 목적, 특수 목적이라 하는데, 일반 목적이라는 게 바로 재무 회계고, 특수 목적 하는 게 원가 회계라 그래 보시면 돼요. 원가 회계. 예.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일반 목적 재무보고서는 현재 또는 잠재적 투자자, 앞으로 투자할 사람, 대여자 및 채권자가 필요하는 모든 정보를 정하지 않으며, 정할 수도 없다. 바로 요 말이잖아요. 모든 정보가 아니고 무슨 정보다? 회계상 정보다. 그죠? 일반 목적 재무보고는 보고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에 고안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기업에 말하면은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이런 재무 상태를 나타내고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거지 이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죠? 세 번째. 재무보고는 서술보다는 상당한 추정치가 근거가 된다. 내용 연수라든지, 뭐, 그죠. 잔존가치라든지, 추정치가 많죠. 그죠. 예,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면 질적 특성. 요거 이제 설명 제가 다 드렸잖아. 그죠. 예, 설명 드렸으니까. 아래 보시면 쭉 설명이 나오죠. 그죠. 근본적 특성. 요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으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 하나하나 해놨죠. 그죠? 좀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충실한 표현, 그 다음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 그리고 또 21쪽에 아래 보세요. 유용한 제보에 대한 원가 제약 나오죠. 그죠? 그 원가가 바로 무슨 말이다? 포괄적 제약 요인이다. 그 말입니다. 포괄적 제약 요인. 원가다. 그죠? 다음에 22쪽에, 예. 그거 보시면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이 나오죠. 그죠? 기본 가정 나옵니다. 그죠? 기본 가정. 우리가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이라는 게 바로 뭐다? 딱 한마디 뭐죠? 예, 계속 기업. 알겠죠? 계속 기업이다. 다음 23쪽을 보시면은 재무제표의 요소가 바로 이거잖아요. 자산, 부채, 수익, 비용. 그 아래 보시면은 자산의 특징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 공부해왔던 겁니다. 그죠? 자산. 아시겠죠? 그죠? 자산이 뭐냐? 돈 되는 거 자산인데, 효익, 돈 되는 거죠. 그죠? 그거는, 예, 다른 자산 뭐 교환 안 된다. 물리적 형태가 표준 아니다. 우리가 유형자산도 있고 무형자산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넘기세요. 부채의 특징.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부채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다 공부해 왔잖아요. 지금 자산도 공부했고,
부채도 공부했고 수익도 했고 비용도 해왔죠. 그죠? 다음 25쪽 아래 보세요. 수익 나옵니다. 그죠? 수익. 수익은 벌어들인 돈. 그죠? 넘기세요. 비용 나오죠? 벌어들여 비출한 돈. 그죠? 그리고 26쪽을 보시면은 요소의 인식이 나오죠. 인식. 거기에 대해서는 27조에 가면은 비용의 인식이 나옵니다. 요거. 자, 27조에 보면 그거 기억나죠? 직접 대응하면 매출 원가, 체외함유 기간 매우하면 감가 상각비, 나머지는 적시 인식. 비용할 때 공부했습니다. 그죠? 다음에 아래. 요소에 본 거 나오죠? 그죠? 바로 이 말 나오잖아. 취득 원가. 현효가 나오죠? 현의 원가 또 넘겨보세요. 실현 가치. 현재 가치 나오죠, 그죠? 예. 그리고 자본 유지 개념. 우리가 기말 자본과 기초 자본의 차이가 이익이 되죠, 그죠? 수익에서 비용이 되죠, 그죠?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 29쪽에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있는데 회계원칙 나옵니다, 그죠? 회계원칙. 그거 보시면은 보편 타당성, 공정성, 실현성, 가변성. 변한다, 그죠? 우리 기업의 기준으로 개정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넘겨볼까요? 우리나라 회계원칙에는 뭐죠? 한국채권 국제의 기준이 있고 여기에는 상장기업은 국제의 기준이고 비상장기업은 일반 회계기준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뭐가 있습니까? 회계간섭 나오죠. 이 나오잖아. 중요성, 업종별 관행, 보수주의 나오죠. 보수주의가 뭐냐면 이해하셨잖아, 그죠? 그 이제 31쪽에 보시면은 예가 나오죠. 예. 그 예가 뭘까요? 이익이 작아지는 예입니다. 초기예. 모두 기준은 초기입니다. 초기. 예. 이익이 작아진다는 건 자산이 뭐 되고 작아지고 부채가 커지고 수익이 작아지고 비용이 커지는 경우다. 그리고 아래 31쪽에 아래 보면 회계 감사 나오죠. 요거 나오죠. 회계 감사. 그죠? 요거. 보이죠? 예. 그거 보니까 적정 의견, 넘겨볼까요? 한정 의견, 또 부적정 의견, 그리고 의견 거절 나옵니다.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게 말하면 우리 회계의 기본 이론 파트입니다. 그래서 요 이론 파트는 요걸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고, 여기서는 꼭 시험에 한두 문제 나옵니다. 예, 요래 나오니까 나오겠죠? 그죠? 당연히. 요 부분에서, 그죠? 다음 중 근무적 특성이 아닌 거 찾아봐라. 근무 조성을 찾아봐라. 보안의 특징이 아닌 거, 그죠? 뭐, 이렇게 해서, 다음 중, 회계, 재무회계의 기본 과정이 뭐냐? 이런 물어보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죠? 예, 됐고. 또, 회계 감사에 대한 거 나오고, 예. 그럼 이래 해서 우리가 재무회계가 전부 끝났습니다, 이제. 이 시간까지 해서. 재무회계 보고 우리가 그동안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리고 회계 변경, 오류 수정, 재무제표.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마무리 이제 유용한 정보에 대한 요 유용성에 대한 거 하고 정보에 대한 걸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거 우리가 재무회계 개념 체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원가 회계입니다. 재무회계 끝났으니까 이제 교재는 저 이제 뒤로 가겠죠, 그죠? 원가 계산하는 겁니다. 예. 원가 회계니까 교재는 456쪽이 될 겁니다. 예. 456쪽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요 원가 계산하는 게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